먼저 식사부터 하시죠. 아니요, 식사는 됐고요. 그동안 사장님 속인 것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어요. 맞선 자리에 사장님이 나오신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절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. 그 이후에는 뭐 어쩌다가 계약을 얽히는 바람에. 됐습니다. 뭐 이제 와서 그런 말 듣자고 불러낸 건 아니고. 그 내가 하려던 말은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제 얘기 먼저 들어주세요. 사직. 지금 사표를 내겠다는 겁니까? 제가 신금이인 거 알고 나서부터 하신 행동들 다 저 해고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. 예,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. 하지만 제가 인간적으로는 잘못했어도 직원으로서 실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. 기회요? 먼저 제 PT부터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사표를 수리하실지 아닐지 판단 부탁드립니다. PT요? 제가 입사 이래 회사에 귀한 실적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. 사장님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이렇게 유능하고 애사심 강한 저를 사적인 이유로 잘라버리시고 두고두고 후회하시거나, 아니면 둘째, 제 능력에 빨대를 확 꼽고 제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두고두고 일로 뽑아먹으시거나요. 이러려고 부르는 게 아닌데. 자, 이건 제가 입사 직후 만들어낸 빈대떡인데요. 재래시장 유명 빈대떡을 능가하는 맛으로 평가받았고요. 그리고 이건 제가 아이디어 낸 인생가요, 방송가요 샌드위치. 그리고 이건 업계 1위 상품인 인생생선, 또한 제가 만들어낸 제품입니다. 이처럼 수많은 제품들을 통과시키면서 최연소 메가히트상까지 수상한 훌륭한 직원인 저를 찰나의 복수심 때문에 내치실 겁니까, 사장님?